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천을 거느리고 블레셋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수만의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수는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만 6천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닿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마주 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백성들은 흩어지고 조급한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군사의 수는 60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변변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돌과 막대기와 녹기구가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종교적인 껍데기 신앙만을 붙들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외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떤 믿음의 도전이 오고 또 싸움의 현장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의 작정은 무모해 보입니다. 바울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을 보고 치러 내려오면 피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면 올라가 친다는 계획입니다. 위험만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덕 위에 있는 군사들은 위험만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비탈을 통해 올라가 20명을 죽입니다.
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싸움과 대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 삼킬 태세를 지켜보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손에 보이는 군사의 수나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본문처럼 자원도 없고 사기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시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어 주저앉기보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나단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무기든 자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맡아 감당할 때 마음을 나눈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단은 자신의 확신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또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자신을 위험한 현실 가운데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표정을 확인하고 일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울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확인하고 일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확인한 사람은 2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패를 군사력에 보고 두려워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쟁이 옵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 앞에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그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무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의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요나단에게 무기 든 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